네, 다음 뉴스입니다. 멸종위기종 고래가 41년 만에 남해 앞바다에 나타나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고래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법 포획과 고래 고기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민 고래가 V자 물줄기를 힘차게 뿜어냅니다. 몸 길이가 13m에 달하는 이 고래는 멸종 위기종 북방 긴수염 고래입니다. 지난 11일 우리나라에서는 41년 만에 남해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홍암 양식장 그물에 몸이 엉켰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고래가 이렇게 산채로 발견되면 잡지 말고 바다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급격히 줄고 있는 고래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래가 그물에 걸리면 몰래 죽여서 내답하는 겁니다. 식용으로 인기가 좋은 밍크고래가 주요 대상입니다. 밍크고래요? 아, 밍크고래요. 홍해 바가지 제일 맛있지, 밍크고래. 실제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시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7살 이모 씨로 확인된 것만 22톤, 시가로 16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22톤이면 밍크고래 25마리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조사를 하게 되면 한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관찰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 4-5년 간 그 관찰한 횟수가 5마리 미만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는 한편 고래고기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주범을 쫓고 있습니다. KNN 주진입니다.